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모두 생일 축하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니 모르겠어. 잠깐만 기다려. 자 이렇게 세 개 뽑고 잠깐만 기다려. 됐지? 저 끝. 됐어. 자. 자 이번에 저 우리 둘째 딸 생일 파티. 자 하나 둘 셋. 하지마 진짜. 내가 얘기했잖아. 언니랑 같이 안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. 왜 맨날 내 말을 안 듣는데? 내가 언니랑 생일하기 싫다고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했잖아. 원래만 같이 하고 내년부터 따로 해줄게. 작년에도 그랬잖아. 재작년에도.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? 내가 만만해? 난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람이야? 왜 나만 계란 후라이 안 해줘? 내가 계란 후라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맨날 나만 콩자반 주고. 나도 콩자반 싫어하거든! 그리고 왜 노을이만 월드컵 사줘? 똥닭도! 아저씨가 나 먹으라고 준 건데 닭다리는 언니와 노을이한테만 주고 나만 나에게 주고. 나도 닭다리 먹을 줄 알거든! 덕순아. 왜! 나만 독선이야! 왜 나만 독선이냐고! 언니는 보라고 얘는 노을인데 왜 나만 성덕선이야! 내 이름은 왜 독선이냐고! 왜 저래? 세이셸, 에티오피아, 마다가스카르가 대한민국과 정치적인 관계로 인해 끝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 88 서울올림픽은 IOC 회원국 167개국 중 무려 160개국이자 이날도 뭐 그리 특별한 건 없었다. 둘째 딸의 서러움이야 늘 그랬으니까. 세상의 모든 둘째들이 그렇듯이 언니는 언니라서 동생은 동생이라 항상 양보하며 살아야 했다. 그래도 나의 이 숭고한 희생정신을 엄마 아빠만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. 어쩌면 가족이 제일 모른다. 지나간 것은 지나간